안녕하세요. 디노의 마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맛집은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쪽에 있는 그 김치찌개 가마솥 전문점입니다. 위치는 지금 지도도 잘 나와 있고요. 12번 출구 쪽입니다. 자, 실내 분위기입니다. 뭐 일반 그 음식점의 평범한 모습이고요. 네. 자, 메뉴판 사진입니다. 돼지 김치찌개, 부대찌개, 참치찌개, 꽁치찌개, 종합찌개가 메인인 가게이고요. 가마솥밥이과 함께 먹는 김치찌개가 메인 메뉴입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이런 것도 팔고요. 저는 돼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요. 돼지 김치찌개도 괜찮았지만 가마솥밥이 참 인상적이었던 식당이었습니다. 가마솥밥 플러스 김치찌개 8,000원이라는 가격 나쁘지 않았고요. 가마솥 기계가 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문 들어오는 바로 가마솥이 시작이 됩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뭐 단촐하죠? 깻잎, 마늘 장아찌, 김치, 반찬은 이게 다고요. 이제 그 김치찌개에 라면 반쪽, 저게 하나가 아니라요. 반쪽입니다. 자,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김치찌개가 어느 정도 끓고 라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라면을 바로 뺍니다. 앞접시에 덜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찌개 끓입니다. 라면이 계속 익으면 이제 국물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서 이제 빼고요. 샤브처럼 이제 그 적셔서 뜨겁게 적셔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국물을 따로 국물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에 김치쌈. 이렇게 젓가락으로 고기에 김치쌈도 한번 싹 해서 드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라면, 돼지고기, 김치, 사막. 요거를 숟가락 딱 해서 막걸리 한잔 다 마시고, 이제 안주 삼아서 딱 먹으면 아주 좋지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가마솥밥이 나왔습니다. 약간 실망했어요. 약간 온기가 조금 쌀에 바바에 어떤 온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부분들은 누룽지 숭늉 이걸로 그냥 완전 쇄신을 했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은 물을 좀 적게 넣으시면 이 누룽지의 맛이 굉장히 구수해집니다. 더 그러니까 물을 막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굉장히 구수하고, 마지막에 한 숟갈 딱 드시면 Fucking great!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삼보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집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